네 번째 문제, 노예 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 우리가 주차장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라 그러면 환기가 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생명에 확 그냥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장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고 쌓이게 된다라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환기를 꼭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 계획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환기 이전에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여주는 게 좋겠죠. 줄여주고, 그 다음에 줄이다 못하게 되면 환기를 시켜서 빨리빨리 신선한 공기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요거는 뭐 문제에서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요거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꿔내서 1로 지문으로 넣으면 걔는 틀린 거예요.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때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 평균치로 해서 몇 ppm이냐? 이것도 우리 공부할 때 상시 외웁니다. 얼마예요? 그냥 50ppm이잖아요.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예요. 답은 그래서 그대로 4번이네요. 이것도 어려울 거 없고요. 뭐 4번까지도 쉽네요. 그렇죠? 워낙 간단한 문제네요. 다섯 번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에서 일반 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이라고 돼 있어요. 있는 건축물. 건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고요. 일반 상업지역을 뜻합니다.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거지역은 물론 사람 많아요. 주거를 하니까요. 뭐,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사람보다는 기계가, 공장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좀 예외를 하더라도요.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을 경우에 사람에게 위해한 시설물은 웬만하면은 설치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감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감만 가지고도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묘지 관련 시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묘지를 일반 상업시설에, 상업지역에 넣겠냐라는 거예요. 묘지가 뭐다 어디 있어요? 산 있는 데 있고 그렇잖아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멀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볼 때는 일반 상업지역 안에는 묘지 관련 시설이 안 들어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재활용 같은 것도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걸 정리하는 이런, 폐기물 수거해서 정리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반 상업지역 안에 들어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그런 거 거의 없죠. 얘도 안 들을 것이다. 뭐 위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혐오시설 비슷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의료시설 중에 요양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기능이긴 하니까 뭐 어디든 들어가서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상업지역의 의료시설 중에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더라. 병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상업지역에 가면은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지요. 물론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병원 같은 경우에 무슨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일반 상업지역에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넣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들어갈 수 있더라. 있는 거니까 답은 얘가 되겠네요. 네 번째는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 폐차장. 폐차장은 일반 상업지역에 상시적으로 안 들어갈 거다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이건 상시적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예요. 특이한 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어느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별도로 규정을 해놔요. 규정을 해놓는데 지역마다 틀려요. 어떤 지역은 있는 것, 어떤 지역은 없는 것 지정을 해놓는데 이것은 다 외우기 너무 많습니다. 저도 다못 외워요. 외우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읽다 보면은 일반 상업지역이라든가 또는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또는 전용 주거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4층이라든가 뭐 단독주택 같은 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전용 주거지역 안에 이런 폐차장 넣는 거좀 우리 상식선에서는 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안에는 약간 혐오시설이라든가 위험한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놓지 않는다라는 거, 나머지 뭐 병원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의료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6번 문제, 방화와 관련하여 같은 건축물이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 오랜만에 이런 문제 나왔네요. 방화와 관련해서, 방화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방지할 수 있는, 화재가 화염에 확산돼가지고 막옆 건물에 옮겨가고 이런 것들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어떤 건축물들이 섞여 있을 때 화재가 났을 때큰 위험도, 화재가 옮겨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못 놓게 하는 그런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으면요. 이렇게 건물을 큼지막하게 놓고 이렇게 작게 놓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부 부분에 용도가 하나 들어가고 위에 다른 용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함께 설치하는 거예요. 함께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의료시설과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즉 의료시설과 오피스텔을 같이 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층화 시켜가지고 복합 건축물, MXD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복합개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층부에 의료시설을 넣고 위에 오피스텔 넣는 경우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아래쪽에 모나미 지페이스라든가 미락시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는 의료시설과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 이두 가지는 섞을 수 있다. 같은 건축물 안에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공장 이해하고 플러스 시킬 수 있느냐 있겠죠. 둘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생활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성으로 볼땐 다른 기능을 하지만은 그래도 함께 건축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락시설과 문화 및 집회소 중에 공연장. 자, 위락시설과 공연장의 이야기입니다. 둘다 사람이 많고요. 뭐 즐기고 그다음에 이런 문화적으로 즐기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 같이 건축할 수가 있더라. 이걸 플러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공동주택과 이전 근린 생활시설 중에 요거는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해요. 요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했어요.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요.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초산소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전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다중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거주로서 거주성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경우와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얘네는 함께 설치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여기서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같이 따라서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같이 설치할 수가 없게 합니다. 따라서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은 4번에 보면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또는 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과 이런 용도와 다중생활시설, 이종물인 생활시설 중에서 함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못 묻는 게 얘네요. 4번. 4번이죠.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